장모님께서 해주신 밥상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꾼 우드캠입니다. 원목 책장, 원목 책장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셀프 제작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원목 책장을 만들기에 적절한 목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집에 딱 맞게, 남는 공간, 짜투리 공간에 딱 맞게 맞춤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셀프 제작을 많이 하시고요. 원하는 사이즈대로, 원하는 높이대로 문도 달고 서랍도 달고, 어차피 가구점 가더라도 우리 집에 딱 맞는 가구가 없기 때문에 셀프 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목 책장은 매우 튼튼합니다. 네, MDF 가구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MDF 가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선반이 처지고 막 문짝이 떨어지고 난립니다. 아우 승질나. 원목 책장은 실증나서 버리지 부서지거나 망가져서 버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멀쩡해. 이제 지긋지긋 하나 갖다 버려라. 일단 책장용 목재 두께는 18mm를 추천드립니다. 네, 책이 많아서 18mm도 괜찮을까요? 24mm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8mm만 하더라도 사람이 올라가도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삼나무. 삼나무는 편백처럼 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옹이가 있는 게 특징인 목재입니다. 약간 붉은 느낌이 나면서 편백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구용 목재 중 제일 싸고 제일 잘 휘고 제일 연질이고 제일 무르고, 저는 그닥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목재인데 온라인 가구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단가 낮추려고. 삼나무는 한 판 사이즈 1200에 2400, 집성 방식 솔리드고요. 삼나무 18mm 한 판 가격 58,000원. 네, 가격도 저렴하면서 삼나무의 고유의 향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라디에이터 파인. 많은 분들께서 셀프 가구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목재이고요. 미송 집성판이라고 불리는 목재입니다. 밝은 색의 소나무 목재로 집성 방식은 탑인 거. 목재 표면에 톱니 형태 결합 방식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동글동글한 옹이가 없어서 깔끔한 맛이 있고 가격이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18T 한 판 가격 58,000원. 라디에이터 파인은 가격도 싸고 소나무라서 튼튼하기 때문에 책장용으로 딱이고요. 또 소나무이기 때문에 원하는 색상을 입혔을 때 색상이 잘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책장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나무의 색상을 입히고 싶을 땐 수성 스테인을 사용해 주시고요. 추천 제품은 아르골 스테인, Made in Korea. 가격도 싸고 색이 잘 나옵니다. 레드파인. 레드파인도 많이 사용되는 목재이고요. 미송 집성판과 같이 소나무입니다. 레드파인은 옹이가 있고 집성 방식은 솔리드. 한 판 사이즈는 1200에 2400. 18T 기준 한 판 가격 62,000원. 레드파인도 색상을 입힐 수 있고 색이 아주 잘 나옵니다. 라디에이터 파인, 레드 파인 둘 다 많이 나갔는데, 선택 기준은 둥글둥글 옹이가 싫으신 분들은 라디에이터 파인 미송 집성판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송 집성판에 톱니 형태의 결합 방식이 싫으신 분들은 레드 파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둘 다 잘 나가는 목재라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걸로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카시아는 패턴이 있는 게 특징이고, 현재 보이는 테이블이 아카시아 테이블입니다. 패턴이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란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목재이고요. 아카시아도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가구 제작,
인테리어 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목재입니다. 한판 사이즈 1200에 2400, 18T 기준 한판 가격 56,000원. 네, 가로 길이는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 높이도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지만 천장에 딱 맞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거는 북박이장이 아니기 때문에 천장 높이보다 약 100mm 정도, 10cm 정도는 낮게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걸 눕혀서 가구를 만든 다음에 딱 세웠을 때 안 들어가면 낭패입니다. 책장 깊이는 대부분 300폭으로 많이 하시고요. 책장 뒷판은 가구가 벽에 붙을 때는 미송 무절압판 4.8mm로 하시면 저렴하게 뒷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구가 뒷면이 노출되는, 예를 들어 아일랜드 식탁처럼 뒷면이 다 보이는 형태의 가구라면 책장을 만들었던 동일한 목재로 뒷판까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책장 뒷면을 뒷판으로 하실 수도 있고, 네, 뒷판이 없이 그냥 뒷턱만 하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책장 세로 칸막이 간격은 300 정도 하시면 적당하고요. 뭐 큰 책, 큰 파일 정도 넣으시려면 350 하면 거의 모든 책이 다 들어갑니다. 아카시아 책장입니다. 아카시아. 네, 그리고 책장과 같이 큰 가구를 만들 경우에는, 네, 책장의 밑판이 바닥에 딱 붙게 만드시는 것보다 약간 붕뜨게 만드시는 게 좋고요. 나무도 숨을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걸레바지 형태로 붕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가구발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부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책장용 목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외에도 굉장히 좋은 목재들이 많이 있는데 책장은 크기가 큰 가구이기 때문에 목재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덤, 월바우, 애쉬솔리드 이런 고급 자재로 만들게 되면 가격이 매우 비싸집니다. 레드파인의 거의 2배 이상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추천드린 가성비 좋은 목재로 책장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드킴은 좀 비싸게 월바우로 만들었습니다. 와이프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싸고 좋게. 왕초보 누구나 셀프 제작이 가능합니다. 원목으로 저렴하고 튼튼하게 우리 집에 딱 맞게 여러분들도 원목 책장 셀프 제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나무꾼 우드킴이었습니다. 안녕.